어르신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아, 저 멘젠지 들어왔어. 멘젠지 뭘 여기서 모인다고 해서 왔어요. 뭐 다른 생각 없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는 거. 민주당이 지금 쿠데타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니까 나. 윤석열 정권에 좀 불만 있습니까? 많죠. 많아요. 어떤 너무 불만? 많죠. 어떤 너무 불만? 많아서. 너무 많은데 어떤 불만? 오늘 집회는 처음 나왔거든요. 아. 그래도 많이 불만 있구나. 하는 행동이. 하는 행동이. 예. 너무 천박하지요. 너 말도 천박하고. 예. 아. 서울까지 가려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촛불 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는데. 아, 그래요? 관광버스로. 아, 난 몰라. 신청하면. 직장생활 하니까. 그래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너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지에서 풍선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타면 생각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와요. 연세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하는 반면 젊은 층들도 참가하고 이제 원래 20대들은 많이 참가 안 했는데 이제 20대 남자들도 많이 참가하고 10대시죠? 저희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이렇게 참가한 이유? 저희도 국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법 배우거든요. 응.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 20대 남자들은 원래 잘 참가를 안 했는데 이제 참여가 늘어야죠. 저희도 깨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대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모이자고 하는데 바른 소리님은 오셨네. 별로 없어. 그래도 날씨가 맑다. 지금 20분 전, 20분 정도, 3시 20분 전 아직 모이는 중. 아니, 다 거의 다 했는데 50분 없었지. 풍선을 열심히 만들어주는 딴지. 아, 네. 네, 한마디로 주옥 같은 단이다. 끝났다. 있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한마디로 주옥 같은 땅이다. 토끼맨 이거 끝났다. 젊은 층 남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같은데. 아, 불만이 많으신 듯. 어르신, 네. 윤석열 정권에 불만이 많으신 듯. 정권도 아닌데. 정권도 아니라. 그런 정권도 아닌데. 구태타다, 검찰 구태타. 지 마음대로 하는 데. 진짜로. 아, 이런. 인간도 아니다.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모르겠나? 평생 본 적이 없다. 검찰 정권이지, 지 정권이가 아니야. 아, 진짜. 국민들만 벌써 간다. 우리 사람은 다 살았지만은 밑에 젊은 사람들이 참 문제다. 1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거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 엉뚱 소리 하는 사람 많다, 그래도. 아. 부산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데, 부산 대가리들이 썩었어.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 아니, 1년 만에 물가가 두 배로 올랐어요. 1년 만에 식비를 걱정하게 생겼어. 1년 만에 사는데 의식주를 걱정한다니까? 1년 만에. 국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불안하게 만들고, 참 걱정하게 만들고. 점점 사람도 있는구나. 와, 이제 많이 왔다. 와, 많이 왔는데. 잠시 6분부터 정각 3시에 2시간 전부터 막 난리 차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은 그래도 아 부산이 좀 변해야 되는데. 무대로 나오고 가시죠. 이제 부산 의원들이 대부분 수박들이라서 홍보도 제대로 안 했어요. 현수막도 안 달고. 그러니까. 홍보도 유튜버들이 홍보를 했지 SNS로도 홍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장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래놓고 자기들은 나와가지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어쩐 것들이야. 존경하는